影分身の術。와씨와닌자숨겁나막히네이거와아이쿠제군들안녕 JJ 입니다사탕수수와송생알로에두리안아따가아따가아도대체이런걸무슨맛에먹는거야사탄식물특집입니다 JJ TV 구독플레이즈드디어돌아왔습니다도대체이런걸왜먹는걸까무슨맛에먹는걸까제4편이번편은이렇게식물들로만구성을해봤어요여러분들이요청해주시는음식들중에식물이정말많더라고요이게생김새부터여러분일단은심상치가않습니다과연오늘어떤영상이나올지참기대가되는군요 진짜미치겠다진짜 출발오늘의첫번째음식와송입니다이와송은요지붕위에서자라나는식물이래요굉장히징그럽게생겼는데요녀석이몸에굉장히좋아서한약재로쓰이고또말린거를차로우려내서마시기도한다고합니다냄새만이렇게겉으로맡아봤을때는그냥풀떼기냄새나요근데이게과연무슨맛이나길래여러분들께서먹어달라고하셨는지먹어보겠습니다와떨보요위에부분이렇게된부분은먹는게아닌가봐요여기같이먹었더니지금굉장히떨고요밑에것만요익은것처럼보이는요부분만한번제가먹어보도록하겠습니다아우진짜떨다이부분은먹을만해요식감은사과껍데기느낌입니다사과껍데기인데그냥사과껍데기를씹어먹는게아니고조금과일을잘못깎는사람이깎은사과껍질그러니까사과껍데기에과육이이만큼붙어있는뭐그정도식감아삭아삭한식감이라고볼수있을것같아요맛은약간떫음이있어요여러분왜앵두덜익은거먹으면은떫음맛나잖아요앵두랑굉장히비슷하고그왜약수터가면은막보리수라는열매막어르신들이막따서드시는거있어요그열매랑굉장히맛이비슷합니다근데여러분들대중적으로아실만한과일을찾으려면앵두근데맛이조금옅은앵두예요그러니까제가안익은요부분을먹어서굉장히떫게느꼈나본데요부분만먹었을때는그렇게나쁘진않습니다내가만약에이지구상에먹을게하나도없는데여기에저기에와송이딱심어져있어그러면은뜯어서먹을수있을정도예요막죽을정도아닙니다맛이없거나그런거아니고저도말고덜도말고딱덜익은앵두맛이나는잘못깎은사과껍데기생긴게굉장히징그럽게생겨가지고사실반감이좀있었는데뭐나쁘지만은않네요여러분왜알로에주스되게맛있잖아요달짝지근하니뭔가젤리같은식감도들고굉장히맛있거든요자단면이이렇게뺀질뺀질해요그래가지고요렇게점액처럼이렇게늘어나는게있어요이냄새가왜우리우동이똥냄새가나냐끈적끈적한점액이아까말씀드렸던게요게색깔이요렇게노란빛이좀도는색이네요아이거맛보면안돼일단맛보면안돼한번에먹어야지혹시나맛이없으면진짜우웩해버릴수도있으니까한번에먹고한번에죽어야지자생알로에는 ASMR을 하시는분들이많이드셨는데다껍질채로드셨죠네껍질을빼고먹으면거의반칙급입니다얼마나맛이없는지왜그토록안좋은표정들을짓는지먹어보도록하겠습니다
어, 쿠키야 여기 있었어? 야, 나가자. 야 이거 위험해. 어, 쿠키 여기 있는지 몰랐지 아빠는. 와 이거 거의 뭐 분필급인데? 너무 맛없다. 그 외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개 똥 막 쌌을 때 그 따끈따끈한 냄새 있잖아요. 그 개 똥 냄새 나요. 아. 이거 안에 것만 한번 갉아서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젤리 클리너를 약간 아삭한 도토리묵을 먹는 느낌이에요. 단! 도토리묵에다가 여러분 그 왜 액체로 된 젤리들 있죠? 그걸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냄새는 개똥 냄새. 껍질의 식감은 그냥 고추 같아요. 되게 딱딱한 고추. 그러면서 엄청나게 씁쓸한 느낌이 와요. 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알약 말고 가루약 많이 먹잖아요. 딱 그 가루약을 한 입에 다 털어놓고선 그거를 그냥 침으로 그냥 삼켰을 때 나는 정도의 씁쓸함. 딱 그 맛이에요. 지금 감기약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입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 피부 매끈매끈하고 아주 뺀질뺀질하고 아주 좋아. 어? 이거 가공한 다음에 먹어야지. 이거 그냥 먹으면 사람 죽어요. 이거 ASMR 유튜버분들,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유튜버분들일지라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할 분들이에요. 와, 나 이걸 어떻게 먹었냐 이거. 여러분 드시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다음 음식입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공포에 떨었던 두리안입니다. 화장실, 진짜로 왜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있죠? 푸세식 화장실 앞에서 나는 그 냄새, 그 향긋함이 올라오고요. 약간 좀 뭔가 좀 암모니아 느낌의 냄새가 조금 살짝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약간 솔방울이나 왜 잣 있잖아요. 잣, 까지 않은 잣. 거기서 나는 그런 딱딱한 그 껍질 냄새? 그런 것도 나고 방꽃 냄새도 좀 섞여. 공포의 두리안 한번 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껍질이 굉장히 딱딱할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그냥 잘 썰리네요. 요 냄새가 푸세식 화장실 앞에서 나는 냄새에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냄새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암모니아의 향이 조금 더 짙어졌어요. 이래서 냄새 맡고 다들 과일 안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와. 따단. 냄새만으로 따졌을 때는 만약에 이거 이 냄새 그대로 맛이 난다면은 먹으면 토할 것 같을 정도로 엄청난 냄새인데 그래도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은 과일 아닙니까? 네, 맛있으니까 인기가 있겠죠. 와 큰일났다. 나 죽었다 진짜. 응? 응? 먹을만한데요? 냄새는 진짜 썩은 암모니아 냄새, 그 푸세식 화장실 냄새가 딱 나요. 근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냄새보다 달콤한 향이 훅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사라집니다. 약간 식감은 고구마인데, 군고구마. 군고구마인데 약간 크리미한 군고구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군고구마에다가 뭔가 마요네즈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느낌. 맛은 아니고요. 식감만. 식감만 표현하자면 딱 그 식감이고요. 맛은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약간 바나나의 느낌도 있고 되게 달콤한 크림을 먹는 느낌도 많이 납니다. 굉장히 고소해요. 뭔가 좀 담백한 느낌이 조금 나고 그리고 푸세식 화장실의 냄새가 약간 씹으면서 단맛이 나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뒤에서 끝!
또 끝이 좋지가 않네 이게. 입에서 들어가서 와구와구 할 때는 좋은데 끝에서 화장실 냄새로 끝나요.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가 있는 과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못 먹을 맛 아니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고소해요. 정말 이게 첫인상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먹어보니까 다르네요 맛이. 네, 오늘의 마지막 음식 사탕수수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생김새가 좀 대나무같이 생겼죠? 이게 그냥 씹히진 않는구나. 좀 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물만 빨아먹고 뱉는 거라고 했거든요. 맛있어.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간식이 없어서 요거를 뜯어 먹었다고 하셨었거든요. 굉장히 달아요. 이게 껍질을 벗기면서도 이게 달콤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손이 되게 끈끈해집니다, 여러분. 일단 식감 자체는 그냥 나무 같아요. 씹을 때마다 달콤함이 팡팡팡 터집니다. 끈적끈적거리는 점성이 있는 액체 느낌은 아니고요. 되게 맑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느낌인데 설탕보다는요, 여러분, 설탕 시럽에 가깝습니다. 이 사탕수수에서 이 원액들을 뽑아가지고 요거를 정제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설탕의 맛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냥 정제되기 전 그냥 원재료의 맛. 약간 펩시와 코카콜라가 맛이 다르듯이 설탕과 이거와는 약간 맛이 좀 달라요. 사탕수수를 마지막 음식으로 하길 잘했어요. 오늘 진짜 맛들이 거의 역대급이었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네, 오늘은 이렇게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걸까 4편 식물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평상시에 맛이 궁금하셨던 음식들이 있다면 지금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것들을 최대한 참고를 해서 5탄도 역시나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와, 냄새 미쳤다 진짜. 와, 씨. 아.